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 없는 시대의 예배. 네.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이 같이 만나서 우리 대한민국 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서로 만나는 그림, 참 감격스럽고 아름다운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도 속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합니다.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두 정상에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만남을 했지만 서로 그냥 만나는 것으로 의미를 두고 헤어지고 아무런 일이 없다면 그것처럼 허탈한 일이 없죠.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많이 속아왔기 때문에 또 한편의 걱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바쁜데 대통령의 일을 또 김정은이 서로 만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예요. 아멘.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참 믿음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예배의 열매가 없다면 마치 두 정상이 그저 만나서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주고 아무런 의미 없이 헤어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열매가 있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산다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예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예배가 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큰 의미가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이유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는 것. 이것 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목적이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백성 자녀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는 이것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 너무나 정확한 목적이 나오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가장 큰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또 아울러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도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아니에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이렇게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누누이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동은 단순하게 그저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아,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란 말이에요. 그 이상의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성도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왜 살아야 하느냐? 이거 아주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기 위함이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예배로 드러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자, 예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목적을 보여주면서 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드려지는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일평생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까? 그것이 두려운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장 말씀해 보면 두 가정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은 그 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정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그리고 이제 막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양육받아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던 사무엘의 가정, 이 두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과를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무엘의 가정은 이스라엘의 존귀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소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엘리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우리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사,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에 심판관,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40년 동안 사사로 있었어요. 아주 굉장한 집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많은 일들,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차세대 지도자로서 사무엘을 양육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자신의 두 아들의 양육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오늘 치명적인 엘리 제사장의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믿음이 없는 시대에 과연 그렇다면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땠길래 양육에 실패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가? 과연 두 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길래 성경은 실패한 아들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줄까? 먼저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 보십시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그냥 인지하고 아는 것을 아는 것으로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모른다라고 하는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기준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경은 아, 저 친구들 하나님을 몰랐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아주 정확하게 딱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명문 가문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또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의 아들이에요. 사사로 40년 동안 지도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그 축복과 특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사랑과 직분에 대해서 무게를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두 아들로 세우는데 실패했던 가장 큰 요인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엘리 두 아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고 합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큼 엄청나게 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것은 오늘날 신약시대의 예배를 의미하겠다. 예배하죠. 이 두 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관심을 두지 않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가 심히 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으니까 죄가 크다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파괴하는 행동으로 이어지고 말았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파괴했던 행동이 뭐였느냐? 여러분 이 두 아들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명령하신 규칙이 있어요. 항상 규례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드리고 저렇게 드리라는 어떤 하나의 원칙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과 규칙을 자기 멋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싫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 귀찮아. 하기 싫어. 특별히 13절 14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구체적인 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보통 제사를 드릴 때면 그 제물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그 태워서 태운 연기를 하나님이 향기로 받으세요. 이게 제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 조항이 있어요. 화목제사. 화목제사만큼은 제물을 태우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 가슴살하고 오른쪽 그 뒷다리 고기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7장 말씀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몫으로 그것을 정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제물을 솥에다 놓고 설렁탕으로 끓일 때, 부글부글 끓일 때 갈구리를 가지고 밑에서부터 긁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의 가슴살과 오른쪽 뒷다리의 살 신경 쓰지도 않아요. 자기가 보니까 먹음직하면 그냥 다 가져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행동입니다. 어기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에 대해서 아, 나 그런 거 싫어. 내가 이런 거 이거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가져가겠어. 이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두 아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이 관심이에요. 자기의 원하는 것이 오직 자신들의 관심이 되고 말았어요. 그 관심, 욕심을 채우는 일이 이 두 아들에게는 무조건 목적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러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가 계속 가져가게 돼요. 처음이 어렵지요. 그 다음에 한번 본물이 터지면 굉장히 쉽습니다. 이해하시잖아요. 저는 사실 그 보신탕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연한 은혜의 기회에 그 고기를 한번 먹어보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좋더라고요. 처음에 어렵지 먹기 전에 씹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그 키웠던 20년 동안 키웠던 그 친구가 생각이 나서 참 어려웠는데 이게 목을 넘어가면서 느껴지는 행복감은 모든 것을 사라지게 하기에 충분하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쉽더라고요. 그냥 달려가서 먹는 거예요. 처음에만 어려워요. 이 두 아들이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레위기 7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에 기름을 태우라고 해서 기름. 하나님이 기름을 받으시는 거예요. 참 고기 안에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는 향기로 드리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더군다나 그 기름을 먹는 자들은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까지 경고하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정서 안에는 아 제물의 기름은 먹지 마라, 이것이 그냥 상식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5절 끝에 보니까 날것으로 기름 제하지 말고 그냥 다 타오 가져와, 안 주면 내가 뺏어갈 거야. 제사장들은 여러분 기름을 제거한 살코기만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고기 먹어봐서 알잖아요, 살만 있으면 텁텁해서 먹기 어렵습니다. 사이사이 뭐가 껴야 돼요? 기름이 약간 껴서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마블링이라는 거라고 하잖아요. 하얗게 깨는 거예요. 고기 좀 먹어볼 줄 아는 사람은 살코기 별로 안 먹습니다. 약간 기름이 들어가 있는 거. 왜냐하면 거기에 육즙이 막 나오고 크게 넘어가는 게 참 괜찮거든요. 제가 한우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고기라는 것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칙은 전혀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먹기 편한 거, 먹기 좋은 거, 내 상황에 되는 대로 나는 기름 섞인 고기 먹고 싶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특히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는 절대로 피해야 될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아주 교만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자기가 마음껏 뺏어간 거예요. 이것을 17절 말씀해 보니까 악한 모습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악이 너무나 크다, 죄가 너무나 심히 크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는 내 기준이 앞서게끔 돼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이 내 상황 논리로 자꾸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해요. 아 어려워, 아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말까지 나오냐면 구약에만 11조 얘기가 나오지 신약에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TV에 한 패널이 여성분인데 뭐 박사님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의 11조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그분은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무식의 소치죠. 왜 그런 말들을 할까? 이것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건들고 싶어하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오는 자연적인 결과일 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11조 얘기가 나와서 예를 든다면 11조 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내 거에 10의 1조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원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중에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9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탄에서 교묘하게 바뀝니다. 내 거야. 소유권을 나에게 두니까. 10의 9개도 물론 내 거이지만 10의 하나까지도 내 거야.
그런데 그거를 드려 아까워 힘들어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하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의 분간이 무너져버립니다. 오늘 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원하니까 하나님의 것이 없어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내 거야 라고 마음대로 취했을 때에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죄악이라고 얘기해요. 사실 여러분 물질 문제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항상 모든 문제에 등장하는 가장 원론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치고 이 물질 문제가 걸리지 않은 것이 없을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십일조를 보는 것이고 우리의 물질 생활을 보는 거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실패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해 보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가 정확히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성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땅의 온전한 예배자가 꼭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두 아들의 문제는 뭐냐?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취했어요. 이게 참 아주 몹쓸 죄악이죠.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은 분명히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가정의 담을 넘어서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일했던 여인들을 범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방 우상 종교에서나 있는 아주 폐악한 일이죠. 이것을 이 두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은 전혀 개념치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일했던 이 여인들을 취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공통적으로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한마디로 말한다면 두 아들은 예배에 실패했다. 예배와 다 연결이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실패했을 때에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두 아들을 어떻게 다루셨을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홈니와 비느하스는 물론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야, 믿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법궤를 하나의 소위 부적처럼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십자가를 목에 걸면 날아오는 총알이 십자가 만에서 튕겨나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십자가보다 더 넓게 총알 맞을 이 범위가 너무 많아. 아무리 십자가 갖다 대도 못 맞춥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부적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고백이고 상징이 돼야 되지. 이것이 어떤 그것을 그래서 막 이 꿈속에서 귀신을 만나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면은 마귀가 사탄이 접근하지 못한대. 여러분 요즘 마귀는 십자가를 가지고 지팡이 짓한대요. 믿음이 없이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이런 악세사리들을 가지고 뭐를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두 아들이 결국은 그 전쟁에 나갔다가 그렇게 나갔다가 결과는 뭐죠?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두 아들이 전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사한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뒤로 넘어졌는데 목뼈가 부러져 즉사하고 말아요. 뿐만 아니라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때 출산하다가 자기 남편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출산하다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두 아들의 예배의 실패는 멸문지화 결과를 낳고 말아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아, 믿음이 없는 시대에 그 믿음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정도까지 망하고 말았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멸문지화를 당한 이유는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고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란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읽었던 우리 30절 말씀의 결론이 뭐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아주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존중해 주지만 하나님을 멸시해요. 예배를 무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는 하나님도 멸시하고 만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러면 절대로 형통되지 못해요. 불통되고 마는 거예요. 인생이 불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실패하니까 인생이 불통이 되고 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면서 드려지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냐? 이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다행히 감사하게도 여기에 대해서 대원칙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대헌장이죠. 예배의 대헌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된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교회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 그렇다면 영이 뭐냐? 영은 하나예요. 영의 하나예요. 성령을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무슨 자세로 옵니까? 아, 가서 앉았다가 가야 되겠구나. 가서 졸다가 가야 되겠구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졸어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죠? 차라리 교회를 오라는 거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중요한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 이 예배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세가 예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꼭 교회 와서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조명도 있고 또 찬양도 준비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예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를 예배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로 예배할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진리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나의 생명, 나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예배로 인정해 주시고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세련된 진행 순서가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게 예배지. 예배는 여러분 결코 종교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 행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자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어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는 드릴 때 어떤 복을 주시냐?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예배 드리는 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살아 계시다는 것,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한편으로 우리 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내 앞에서 내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나오는 자에게 이 예배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10년, 20년 예배를 드려도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존귀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을 해도 힘이 없고요, 기도를 해도 별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질 않아요. 기대와 설레임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기대함도 없어, 설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내 예배를 받으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는다. 여러분 그럴 때 은혜의 폭포수와 같은 축복을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의 삶,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예배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사는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 그 예배를, 예배의 힘을 얻는 회복의 예배라고 한다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사는 삶의 예배는 이것은 우리의 실질적인 예배의 열매들이에요. 여러분 결코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관심하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으실 줄 믿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시대의 아들들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없는 방식으로 믿음 없이 살다가 망했던 전형적인 샘플이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방식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사무엘처럼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죠. 홈리와 비누아스는 믿음이 없는 시대에 믿음이 없이 살다가 망했지만 사무엘은 달랐어요. 사무엘은 결코 그런 인생으로 방치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겼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를 살면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그 시대에 높은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고 아벨의 예배가 돼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이 넘치고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일평생 성공하는 예배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 믿음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창대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